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9를 준비해 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장작팩이 1등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숲속에서 장작을 살 건데 더 빨리 3번을 성공하면 성공하거든요. 겜겜은 오늘 요시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우와! 요시가 첫 번째 성공! 다른 친구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마리오가 이번엔 먼저 하다니 이번엔 다시 폭탄이 있던 친구들 A버튼을 눌러서 웅크려야 되는데 예우씨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번엔 할 수가 없고 와 캐서린만 남아있어서 캐서린이 바로 성공을 했네요. 이번엔 또다시 마리오가 성공하다니 안돼 안돼 이번엔 다시 폭탄 조심 우와 다행히 마리오가 지금 폭탄이 터지고 말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요시가 두 번째까지 성공을 했고 한 번만 더 하면 요시가 승리하는데 과연? 이렇게! 우와 성공! 이번 미니게임은 요시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링 쟁탈전이에요. 앞쪽에서 지금 링을 던질 건데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링을 잡아야 되는데 빨간색 링은 3점 그리고 골드링은 5점을 획득하는데 키노표가 5점을 획득했네요. 갬갬은 지금 요신데 아깝다 안돼 안돼 이렇게 좀 더 앞으로 가서 아깝다 못하다니 요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친구들 괜찮아 요시 단합은 힘내보자고 이번엔 이쪽 이렇게 짠 우와 골드링을 잡는 성공 5점을 획득을 해서 요신 현재 8점 이번엔 다시 또 한번 골드링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떤 걸 잡을 수 있을지 이쪽 이쪽 우와 성공 요시가 다시 한번 골드링을 잡는데 성공을 했어요. 다음 다시 링을 잘 보고 있다가 골드링이 아니어도 무엇이든 잡으면 점수를 획득하니까 이번엔 빨간 링을 잡아서 3점을 획득하는데 성공 다시 이번엔 우와 요시 앞에 다행히 골드링이 떨어져서 이번엔 5점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21점이 되었고 이제 현재까지는 지금 요시가 가장 높은 점수인데 봐봐 그것도 3점 빨간색 링을 잡아서 3점까지 획득하는데 성공 이번 미니게임은 요시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버튼 암벽타기예요. 지금 앞쪽에 엄청 높은 암벽이 있는데 앞에 있는 버튼을 정확하게 눌러서 먼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시가 엄청 A버튼도 누르고 버튼을 침착하게 틀리지 않게 눌러야지만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이번엔 A 방향키 1번 방향키 가끔 안 되는데 다시 아니야 요시 괜찮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우와 다시 좀 실수했지만 그래도 3점으로 들어왔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미끌미끌 얼음 달리기예요. 지금 빙판위에서 친구들이 달리기를 해서 목적지인 배까지 안전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얼음을 빼줄 수 있으니까 야 요시 빠졌다 안돼 안돼 물에 빠지면 너무너무 물이 차가워서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야 다시 요시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 번 떨어져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먼저 가는 게 좋으니까 얼음이 깨져서 빠지기 전에 야 요시가 또 빠지다니 안돼 안돼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제 배가 다 보여 근데 친구들 아무도 오지가 않는데요? 요시 말고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오질 못했나봐요. 이번 미니게임은 요시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벨트 컨베이어 미로예요. 앞쪽에 보이는 컨베이어 미로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동을 해서 가운데 노란색 반짝이는 곳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이쪽 코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지? 이렇게 올라가서 느낌대로 봤더니 다시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괜찮아 마리오랑 키노피 우와 벌써 가다니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요시가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쪽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다시 요시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쪽? 아닌데 굉장히 헷갈리네요 친구들 캐서린도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요시랑 캐서린 중에 누가 먼저 도착을 하게 될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쪽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됐다 우와 요시까지 유사하게 잘 들어왔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키노피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참참참이에요. 앞쪽에 보이는 화살표랑 반대 방향으로만 고개를 돌리면 되거든요. 과연 똑같이 요시가 따라할 수 있을지 모두 친구들도 한번 같이 집중해서 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보다가 아래쪽만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 아래로 우와 성공 마리오는 똑같은 방향을 봐서 틀렸나봐요. 이번엔 다시 두 번째 이번엔
어? 있죠? 이렇게 옆으로 보면 와 성공! 키노피오가 이번엔 실수를 했다니 요시는 지금 두 번 연속 성공을 했고 점점 어? 이번에 있죠? 이렇게 방향을 봤더니 우와 모두 친구들 다 성공을 했어요 이번엔 다시 어? 아래랑 위 이렇게 위로 우와 요시가 위로 봤는데 역시 성공 이번엔 어? 이번엔 오른쪽 이번에도 성공 캐소리만 지금 실수를 했나봐요 그렇다면 다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헷갈리지만 어? 이번에 이쪽 이렇게 봤는데 우와 요시 성공 이번엔 어? 점점 많다 어? 아니 아니야 이쪽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요시가 실수를 했네요 다시 이번엔 아래 위 어? 이번엔 아래 어? 아래를 봤는데 너무 반응이 느렸었나봐요 아쉽다 아쉽다 이번엔 9번째 이번엔 이렇게 위를 어? 위가 아니었어요 친구들 오른쪽이었던 것 같네요 마지막인데 과연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 이번엔 위쪽 어? 잘못했다 이게 지금 조작이 잘못되었는지 요시가 마지막은 방향을 잘못 선택이 되어서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킬러를 피해라예요 지금 친구들이 탑 위에 있는데 킬러를 피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와 킬러가 이렇게 많이 날아오다니 우리둘이 잘 피해서 지금 뱀게임이 선택한 요시 캐서리는 벌써 탈락을 했나봐요 친구들 키노피오랑 마리오 요시가 남아있는데 으아 요시 키노피오가 떨어지다니 마리오랑 지금 요시만 남아있고 킬러가 점점점 많아지지만 침착하게 이렇게 가운데 잘 피해서 있고 으아 요시 요시가 결국 킬러한테 부딪히고 말았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고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